사진 찍어요. 날마다 좋은 날. 벽화동네. 날마다 좋은 날 되겠습니다. 야, 이거 봐라. 연속국집 같다. 포스트박스 동네로 11월 혹달. 야, 벽화마을이 따로 없네. 벽화마을이 따로 없어. 여기도 재개발 지역이네. 공간에, 어? 시간 여행 동네로 걷다. 김문섭 치과 의원 아주 리모델링이야. 멋지겠네요. 리모델링이에요. 새로 지은 거 아니고. 맛있는 냄새. 조박막지 원조점. 조박막지 냄새 나네요. 어, 완전 맛있는 냄새. 조박막지 원래 조방 그 조방에 있다는 소리. 원조 조박막지. 조방이 어딘지 알죠? 조방앞에 있어요. 조방앞 여기 서면 있는데 거기 조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조가 아니죠. 열무 비빔밥 된장찌개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맛있게요? 얼마나 맛있게요? 지샹지샹, 지샹지샹이 무슨 말이에요? 지샹지샹. 중국 말 아닐까요? 지샹지샹. 서울집이 유명한 동네 파전집입니다. 여러분, 동네 파전집. 꽃이에요. 신기하네요. 꽃이. 자. 동네 파전집 건물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배가 부른 관계로 사먹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집은 보고. 집이 약간 리모델링 돼가지고 할매 파전. 여기가 원조 동네 파전집입니다. 동네 파전. 여기도 배롱나무가 한 거로 있습니다. 안심식당. 네. 저 위에 가면은 단체 손님. 단체 손님 받는 곳이 있고요. 그냥 그래요. 한번 부산에 오신 분은 동네 파전 먹으려면 이쪽으로 오세요. 월 35만 원만 주면 한 달 먹을 수. 그런 건 선전 안 할 거예요. 와이파이 세탁기랑 된다든지. 부산에 오면 여기 주면 되겠네요. 한 달. 이거는 무슨 꽃이죠? 나팔꽃. 자, 여기 또 수육집도 있네요. 여기 오래된 집이 자주 있네요. 이 집이 이렇게 됐나요? 저기 전통 가옥이 하나 있네요. 여기가 가게를 이용한 동네의 전통 음식 중에 하나의 파전인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이가. 대골갈비 집인가 봐요, 저 집은. 대골갈비. 대골갈비 집. 여기가 구청 임시청사 이전하는데, 이전한 곳이 우리 동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짓는다고, 여기서 지금.
대단하네요. 여기는 다른 도시 온 것 같아. 어머, 저기가 뭐죠? 복천박물관? 네. 멀지 않은데 문 닫았다, 문 닫았어. 제일 안경점이 저렇게 변했네요. 뭐 그래요. 자, 네. 아저씨는 누구죠? 제일 안경점 주인이겠죠. 사진 찍어놔야 만하네. 그렇죠. 우리 여기 옛날부터 했다. 뭔가 전통의 1874년부터 찹쌀까베기 집 유명한 집 아닐까? 30년, 50년 된 집이네요. 이 건물 자체도 조금 무슨 그거가 영화 속의 건물 같아. 아니 약간 근데 이거 리모델링인 거잖아요 이게. 아, 오케이. 자, 이게는 찹쌀까베기 맛있을 것 같아. 입구는 들어. 여기가 포장 분수집이래요. 여기가 빠르지. 어머, 여기는 뭐죠? 삼계탕 집도 있고. 찹쌀까베기. 배가 다 꺼진 것 같아. 포장 분수집 거기 좀. 어머, 까베기 맛있겠다. 여기가. 도넛츠 맛있겠다.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나서. 여기가. 예, 네, 여기가 돼지갈비지. 어머, 뭔가 맛있을 것 같은데. 돼골갈비지. 어머, 대골갈비 집에서 냉면 먹어줘야 되니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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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짓바라, 짓바라. 분위기 짱인데. 일본식 가옥 같은데요? 분위기 짱인데. 이야. 자, 여러분. 대골갈비. 이 꽃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뭘까요? 엄마, 이거 뭔데? 또아리 같은 거, 이거. 여기는 지붕을 다시 치겠는데 까만색으로 다시 치겠네. 네, 저 뒤에 있는 건물과 대조적입니다. 초가집, 냉면집. 시계도 있네요, 시계. 네. 모범 음식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 동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변하고 있다. 향교로 가고 있습니다. 향교. 우리는 향교로 가고 있습니다. 교동짬뽕집도 보이고. 이 집은 뭐예요? 대문이 엄청난데요. 가장 동네 향교에 가고 있습니다. 이 색깔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계룡나무인데 색깔이 보라색이네요. 그래요? 계룡나무 이런 색깔 처음 본다. 동계향교 반하루. 이게 반하루. 이 향교는 1392년 태조 원년 그 진원청에 따라 조선 후기의 동력성 공문박에 처음 설립된 지방교육기관으로 지금의 공립학교 중고등학교와 비슷하다. 동계향교는 임진왜란 때 불에 타 1605년 동네부터 홍준이 다시 지었다. 그 뒤 여러 차례 장수를 옮겨 지었다가 순조 13년 동네부터 홍수만이 지금의 자리에 옮겼다. 향교에 은행나무를 꼭 심는다고 했잖아요. 저기도 은행나무 있네요. 뷰가
이유가 뭐였죠? 이유가요? 공부를 잘해라는 뜻 아닐까요? 이유를 그때 가르쳐 주신 한글에 지금 사람이 한 분 들어가 계신데 어디로 들어가셨죠? 코로나인데 들어가는 게 가능한가요? 한 분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어디 들어가셨죠? 시키시는 분 아닐까요? 아까 금방에 저기 앉아 계시네 저분. 어디 들어갔지? 노숙 자식아. 은행 나무가 엄청나게 크다. 은행 나무 신문이 기억이 안 나네요. 지키는 사람인 것 같아. 요충지였죠.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부사의 경찰과 군사적인 관료의 군교가 있다. 군교는 잠깐 공간 포교를 말한다. 선종 10년에 동네 부사 정석이 처음 세웠고 숙종이 왕위에 있던 시기에 두 차례 고쳐지었다. 숙종 32년 동네 부사 황일화가 향청이 있었던 지금의 위치로 옮겨 지었다. 건물의 양식은 앞면 7칸, 옆면 2칸 규모의 기역자형 도리 밑에 접시 받침을 한 집이다. 서마는 석가래가 두 겹으로 된 겹치마이며 지붕은 팔짝 지붕이다. 이걸 지금 아베가 하고 있나요? 자, 여기 위치는 동래구 명륜동입니다. 아닐까요? 여기 이 사람은 동네 기영회인가 봐요.
코로나 너무 멋진데요. 저 사람들 그냥 저 지금 남아 버리 예쁘네. 저 가려고 왔는데. 여기 가지 네, 그런 거 같아요. 병원교회. 어디나 마찬가지 아닐까? 아니다. 교사한테 그래. 저도 옛날에 간 것 같은데 기억이 아닐까려한. Welcome to 동네. 동네 역사 테마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가 동네 역사 테마길이네요. 여기 고기국수집이 맛있는 고기국수집이 있는데 그 집 꼭 먹어봐야 되는 집인데 어디더라? 아까 우리 여기로 지나 안 갔나? 우에 블록이가 원조 할매 곰장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이게 누군데요? 그러니까 길 아이가 그냥 근데 저건 테마하고 역사 테마라고 하신 분은 오해가 그거 동네 만세 그리고 아 저기 동네 고기국수집 저 집이 아주 유명한 집이다 여기에 동네 부동은 우리 아까 갇혔잖아 그 다음에 관청 안 갔고 성공도 안 갔고 동네 고기국수집은 텔레비전에 네 군데에서 다녀갔어요. 다음에 들려보세요. 고기국수는 제주도 아닌가요? 뭐 그렇지만 요 집이 유명합니다. 네 군데가 다녀갔으니까 먹어볼 만한 집 맞죠?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요즘 여름에는 냉채불족을 먹어야 되는데 냉채불족 이게 굉장히 뭔가 분위기 있네 안심식당 세상에 하나뿐인 돈까스 많이 대기하고 계시네 여기가 동네부 뭐 입구가 어디야 저기 봐 입구 없네 입구 있네 저쪽에 봐 여기 장관청이네요 문 잠근다 마이 카트 끝났습니다. 아까워요. 문장 가요. 한 발 늦었네. 계산다고 돼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시간이 다른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다른 거. 그래. 네. 이게 무슨 말인데? 물 써대진 않아. 공원이 아니야.
여기도 원래 그냥 민가였는데. 기다비 딱 잠가놨네. 안 하네 오늘. 시장 장소 옛날 모습입니다. 온천교의 옛 모습, 와우. 남문.
이 문은 조선 후기 동래부의 군사적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건물이다. 조선 후기의 동래부는 일본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국방과 외교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때문에 다른 고려에 비해 관할 수도 많았고 규모도 컸다. 이 문의 첫 건립은 인조 14년 동래부사 정량필의 동래부 동원을 건립할 때 함께 건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독진 대화문인데 이게 옛날 사진이 있네요. 이거는 최근에 새롭게 밀크티 빙수 빙수집인데 처음 보는 빙수예요. 꽃피빙. 네, 인 동네 대주 뭔가 럭셔리하네. 도시 재생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어번 보이지. 빙수 모양이 처음 보는 빙수가 나지. 현재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동네. 1층은 2층은 라운지고 3층은 일하는데 5층은 스테이고 이렇게. 건물 자체도 좀 특이하네. 동네 지원층에서 하는 거야. 지금 이제 동네 만세는 동네 만세는 이건 영화에 한 장면 같아. 이거 3.1절에 꼭 이런 거 재현하는 거 합니다. 여기가 옛날 동네 고등학교 예토. 동창회에서 이걸 갖다가 했는가 보다. 여기 명화식당 정림입니다. 유명한 가볼까요? 많이 가봤어요. 네, 맛있나요? 그냥 걸으면 엄청 무거워요. 맛은 없나? 아니 맛도 있어요. 건강식이에.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이 박차정이다. 아 여자네요. 그 여자 3인에 들어갑니다. 부산의 운동가, 동네를 빛낸 운동가, 동네 출신 운동가. 여기가 만세거리네요. 만세거리. 1919년 3월 동래부. 여기가 맞아. 마스크 낀 포졸 아저씨. 안녕하세요. 여기는 불법 주전차 단속장. 여기가 포토존인데. 포토존인데 여기가 좀 특별한데. 저기가 동네부 뭐 저 입구가 어디예요? 저기 가야지. 어? 입구 없네? 입구 있네. 저쪽에 봐. 여기 장관청이네요. 어? 문 잠근다. 오 마이 갓트. 끝났습니다. 아까워요. 문장 가요. 한 발 늦었네. 계산다고 돼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시간이 다른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다른 거. 아, 그래. 네. 이게 무슨 말인데? 물 써대진 않아. 공원이 아니야.
여기도 원래 그냥 인가였는데. 조선후기 동래부 청사 건물 하나로 이곳 군장관들이 일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군 장관들이 일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동래부는 일본과 가까이에 있는 국방상 요충지였죠.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부사의 경찰과 군사적인 관료의 군교가 있다. 군교는 잠깐 공간 포교를 말한다. 현종 10년에 동래부사 정석이 처음 세웠고 숙종이 왕위에 있던 시기에 두 차례 고쳐지었다. 숙종 32년 동래부사 황일화가 향청이 있었던 지금의 위치로 옮겨 지었다. 건물의 양식은 앞면 7칸, 옆면 2칸 규모의 기역자형 도리 밑에 접시 받침을 한 집이다. 서마는 석가래가 두 겹으로 된 겹치마이며 지붕은 팔짝 지붕이다. 비다 비. 어디나 마찬가지 아닐까? 저도 옛날에 간 것 같은데 기억이 아닐까요? 웰컴 투 동네. 동네 역사 테마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가 동네 역사 테마길이네요. 여기 고기 국수집이 맛있는 고기 국수집이 있는데 그 집 꼭 먹어봐야 되는 집인데 어디더라? 아까 우리 여기로 지나 안 갔나? 후에 불러 누가? 먼저 할매 공전. 우회가 예쁘고 동네 만세 그리고 아 저기 동네 고기 구수 저 집이 아주 유명한 집이다. 여기에 동네 부동을 우리 아까 가셨던 그 다음에 관성 안 갔고 성동도 안 갔고 동네 고기 구수 집은 텔레비전에 네 군데에서 다녀갔어요. 다음에 들려보세요. 그 제주도 아닌가요? 뭐 그렇죠. 요즘 유명합니다. 네 군데가 다녀갔으니까 먹어볼 만한 집 맞죠?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요즘 여름에는 냉채 불종을 먹어야 되는데 냉채 불종. 냉채 부족. 얼리 팬장님. 뭔가, 분위기 있네. 안심 쉽다. 세상에 하나뿐인 돈까스 맛있다.